극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턱입니다. 서울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날 강원도 인제로 트레킹 왔어요. 아침부터 서둘러 왔는데 강원도도 눈이 오고 있네요. 300m 앞 목적지 부근입니다. 주차장에 주차하고 바로 트레킹합니다. 오늘은 원대리 자작나무 숲으로 눈 트레킹 왔어요. 이용요금은 주차료 무료, 입장료 무료입니다. 아이젠 없이 산행 불가라 써있는데 없어도 입장은 합니다. 안전 트레킹을 위해 착용하는 것이 좋아요. 올해는 원정 도로만 허용했네요. 6코스는 결빙 구간으로 출입 금지네요. 눈이 제법 오네요. 완전히 겨울왕국이네요. 겨울 캐나다에 온 느낌입니다. 자작나무 숲까지 계속 오르막이에요. 오르다 보니 눈이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네요. 오르는 길은 임덕길이라 별로 안 힘듭니다.
호흡코스도 결빙구간이라 동지합니다. 자작나무숲 진입코스로 진입합니다. 소나무가 하얀 솜옷을 입었네요. 바람에 쌓인 눈이 떨어져 장관입니다. 오솔길로 조금 걷다 보면 드디어 자작나무 숲에 도착합니다. 그저 감탄사만 나옵니다. 이름모를 새소리가 이뻐요. 올해는 모든 탐방로를 막아놓은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껍질을 벗겼을까요? 자연은 바라만 봐야 하는 것인데. 숲길을 올라가다 보면 광장이 나옵니다. 자작나무숲 명물인 나무집도 보이네요. 탐방로를 모두 통제하는 줄 알았더니 1, 2코스는 열어놨네요. 저는 이 코스로 갑니다. 물소리도 정겹습니다. 자작나무가 낙엽송을 만났을 때.
이런 풍경이 나오는군요. 코스 중간에 쉼터도 있어요. 의자에 눈이 많이 쌓여서 앉아 있기는 힘들겠네요. 코스를 한 바퀴 돌면 다시 광장으로 나옵니다. 안내소를 향해 내려갑니다. 이제부터는 계속 내리막입니다. 눈썹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탈 수는 없어요. 올라왔던 원종 인도로 조심히 내려갑니다. 눈발이 조금씩 내려서 더욱 이뻐요. 아쉽지만 다 내려왔네요. 오늘도 안전한 트레킹 했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